안녕하세요. 저는 식물을 3년간 키운 사람입니다. 비료 주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런 식물 영양제가 있는데요. 이 영양제는 농도가 맞게 조절이 된 식물 영양제입니다. 뚜껑을 따고 이렇게 밑으로 꽂아주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비료가 조금 조금씩 나와서 한 달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얘를 이렇게 꽂으면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조리개 비료를 약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식물에게 물을 주듯이 이렇게 물을 주면은 액체 비료로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꽂지 말고요. 이거에 어느 정도를 물 줄 때마다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많은 물의 양에 타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식물이 비료를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그냥 이렇게 꽂아도 상관없어요. 한 달이면은 다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알맹이 비료입니다. 알맹이 비료 주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적은 양의 알 비료를 화분 위쪽에 살살살 뿌려줍니다. 살살살 뿌려줍니다. 너무 많은 양을 뿌리면은 식물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량보다 적게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 비료 위에 물을 줄 때마다 알 비료가 물에 녹아내려서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화분에 섞지 마시고요. 위쪽에 저렇게 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분갈이 흙에는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저런 알비료는 분갈이를 하고 3개월 이상부터 위쪽에 조금 뿌려주면 좋습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식물의 성장이 더디거나 문제가 생길 때 비료를 뿌리면은 잘 자라날 확률이 있습니다. 하이포넥스라는 비료인데요. 식물 초보자 여러분들은 이 비료를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아까 소개한 이 액체 비료와는 달리 하이포넥스는 고농축 액체 비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량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전문 비료인 거예요. 식물 초보자 여러분들은 알비료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식물을 좀 잘 키운다 싶으면 이 하이포넥스 액체 비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하이포넥스 원액을 1mm 넣으면은 1000대1의 비율로 계량이 되게 됩니다. 1mm이고요. 여기 이렇게 부으면은 1000대1로 희석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아까 그 꽂아놓은 액체비료와 비슷한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량된 액체비료는 화분에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러면 식물의 뿌리가 액체비료를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대1의 비율로 계량이 된 비료입니다.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식물에게 비료를 줄 때도 이렇게 약간 넣어주면은 수경재배 식물이 성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경재배 식물은 비료를 준 뒤 새 물로 하루 후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고농도가 아닌 이상은 조금씩 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비료 주는 방법은 이제 분무기 아까 계량한 액체 비료를 따라줍니다. 지금 1000대1로 계량이 된 NPK 질소 비료예요. 여러분들이 액체 비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제 연면십이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분무기로 잎사귀에게 뿌려주면은 잎사귀가 비료를 먹습니다. 그걸 연면십이라고 하고요. 하루 내에 비료를 바로 흡수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새 잎이 나오는데 새 잎에 뿌려야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면시비를 하게 되면요, 식물이 양분이 부족할 때 링거액을 맞는 것처럼 바로 양분을 흡수한다고 해요. 이렇게 앞뒷면 모두 뿌려주면 좋겠죠? 실제 잎사귀가 이렇게 새로 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연면시비를 이렇게 뿌려주면은 식물이 정말 크게 잘 자랍니다. 꼭 액체 비료를 넣어야 돼요. 이 비료를 물에 타서 이렇게 연면시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붓는 것보다 연면시비를 하는 게 비료에 대한 위험성도 줄이고 이렇게 성장도 더 빠르게 한답니다. 그래서 공중식물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중식물 같은 경우 이렇게 연면시비를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비료 다 못 주잖아요. 그래서 비료를 주기 힘들 때 이런 식으로 주고요. 꼭 이 질소 비료가 아니더라도 미량 원소를 줄 때도 이렇게 연면시비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에는 문제가 없는데 좀 성장이 더딘 식물들, 그런 식물들은 이렇게 옆면 시비하면은 금방 자라나요. 네, 식물들 비료 일일이 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분무질을 해버리면은 비료 알아서 다 먹습니다. 너무 편해요. 알비료 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옆면 시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농도가 높으면 식물이 손상을 입습니다. 농도 낮게 잘 조절하셔야 돼요. 이렇게 뿌려주면은 얘네가 비료 먹습니다. 네, 오늘 비료 주는 방법 알아봤고요. 비료는 치료제가 아니라 성장을 촉진시키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죽어가는 식물이 양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비료를 줬을 때 살아나는 반면, 식물이 뿌리가 썩는 등의 다른 이유로 죽어가고 있을 때 비료를 준다고 해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비료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초보 식물 남자 초식남이었고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